사회를 맡게 된 그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과 김영민이라고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엊그제 그 2019년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달력이 12장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연초에 계획하신 그 일들은 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해마다 저도 그 연초가 되면은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직 저희에게는 한 20여 일이 남아있습니다. 올 한 해가. 아직 못다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송년회를 위해서 저희 그 산업대학원 주임 교수님이시자 그다음에 입동학과의 주임 교수님인 그 전태일 교수님을 모시고 그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태일 교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, 맛있게 드셨어요? 이렇게 또 만난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, 이렇게 매번, 신입생 환영회, 송년회 때마다, 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, 감사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. 신입생은 금년에, 겨울에, 3월달에, 또 9월달에 두 번 신입생을 저희가 또 맞아 들였고 졸업생을 두 번 또 배출을 했고 그런 와중에 돌아보니까 또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멀리에서 오신 우리 동문들 또 재학생들 그리고 또 모처럼 보는 우리 새로운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더없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해서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이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4개과가 항상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는 하지만 이렇게 4개과가 모이는 날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더 좋은 시간 또 각 학과 또는 학과 구분 없이 서로 인사들도 하시고 또 대학원이 주는 매력은 나이나 직위나 또 돈, 명예를 떠나서 하늘에서 만나는 게 학교라는 데니까 격이 없이 다 같이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요. 내년 1년 여러분들 뜻깊고 보람있는 그런 멋진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하나, 하늘타리에 있는 학생들입니다. 그리고 졸업하신 원우리입니다. 전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.